너무 비감성이 아니야. 좀 쿨했다. 내가 뭔가 더 애들이 찰져요. 단점이 물감을 너무 많이 써. 묘사하지 마. 이거 의미 없어. 그냥 안 쓰면 할게요. 여러분 토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밀어버려. 1토하기 때문에 오기 싫고 1토라서 오면 일은 하게 돼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드손이에요. 오늘은요 바로 유화로 그리는데 약간 나이프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. 요런저런 걸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요 종이는 캔손 유화패드고요. 이게 거의 다 썼어요. 요만큼 남아가지고 요걸 또 쓰고 캔버스 같은 그런 텍스처예요. 이런 것까지는 안 잡히더라고. 이게 그죠? 안타깝게도 요거는 이제 유화 물감 뭐 이것저것 있고 그리고 요거는 팔레트로 쓰고 있는 강화유리예요. 오 이거 떨어질라 해. 엄마 웃잤을까잉? 뭘 그릴까 하다가 여기 거 무슨 핸드워시? 그걸 선물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단순한 상자를 먼저 보고서 그려볼게요. 굳이 여기 카메라 얘가 안 나와도 되죠? 조말론 어쩌고저쩌고 써있어. 색을 미리 다 섞어놓고 얼추 섞어놓고 할까요? 제가 이게 상자를 그리는 이유가 저도 이게 나이프만으로 그림을 잘 그리려고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쉬운 거를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. 아 유화만의 이 질감이 좋아. 아 나 여기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질려요. 너무 그게 그거네. 좀 흰색 더 탔는데. 아이고야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이런 거는 살짝 러프한 맛으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. 아시죠?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반듯하게 그리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게 그 감성이 아니야. 오히려 붓질로 하면 너무 잘 되잖아, 컨트롤이. 그러니까 약간의 제약을 걸면 또 다른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지. 요즘 왜 이렇게 추워요, 여러분? 대박이지 않아요? 날씨가 이상해. 아니, 너무 세밀하게 그리면 안 돼. 그죠? 아, 그냥 쿨하게 해야 돼. 이거를 너무 애쓰면 좀 그래. 쿨. 여기 끝에도 살짝 둘러진 게 보이거든요. 좀 쿨했다. 오. 약간 틀렸네. 이게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게 맞아야지 되니까. 오, 잘이 된다. 아니, 다 들어오면 됐죠. 디테일보다는. 그죠? 배경까지 한번 싹 칠해볼까요? 그림자가 좀 묻히네. 다시 해야겠다. 재밌다. 물감 또 모질라겠네. 여러분, 약간 지금 색을 추가로 더 만들어갖고 색이 약간 달라졌거든요. 근데 UI 좋은 점. 얘를 이렇게 묻혀서 그냥 섞어버려. 얘를 묻혀. 재밌어요. 이렇게 쓱쓱 발리는 느낌이 또 유화니까 이게 기름이잖아요. 그래갖고 뭔가 더 애들이 찰져요. 아크릴이랑은 또 다른 그런 찰짐이 있어. 다 해줬고 얘는 그러면은 저기다가 놓고서는 캔버스에다가 한번 그려볼까 봐요. 이제 네모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물감을 너무 적게 만들었어. 되게 재밌는데요. 단점이 물감을 너무 많이 써. 재밌기는 재밌는데 이제 물감이 조금 많이 든다.
캠퍼스를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러면 또 보는 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많이 막 이렇게 터치감이 막 남으면 좀 별로일 것 같아. 어우 붓으로 막 어떻게 하고 싶어. 좀 단순하게 해야 돼. 단순하게 자꾸 막 뭘 있는 거를 막 다 묘사하려고 하니까 그죠? 묘사하지 마. 그죠?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 이거 그냥 투톤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걸. 이렇게 여기도 아 여기 뭐가 더 어두운데 아 자꾸 보여가지고 그냥. 어 여기도 막 중간 또 막 싹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중간 톤 어 그 정도는 넣어줘야 돼. 약간 붓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이네요. 아이고 이렇게 닦아내면 되죠?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려야 되는데 자꾸 약간 집착을 하게 돼요. 근데 되게 재밌긴 한데 은근히 손이 많이 가요. 저는 그냥 붓을 안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붓질하고 이렇게 쓱쓱 문질러주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. 작업이 이게 속도가 되게 빨리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쓴. 어우 진짜 너무 불편하다. 붓 조금만 쓸까요 여러분? 그죠? 이거 의미 없어. 할 수는 있는데 오래 걸리잖아요. 그니까 아 좀 느낌이 좀 안 사는 것 같기도 하네. 아 나이프라는 게 낫긴 하네. 나이프의 느낌이 이게 괜찮다. 이걸로 해야 되네. 그냥 안 쓴 걸로 할게요 여러분. 어우 꾸덕꾸덕 장난 아니죠? 여기까지는 좀 칠해주는 게 좋긴 해. 이렇게 하고 여기는 또 갈색이에요. 여기 배경 까는 게 제일 재밌네. 어휴. 원래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눈 오는 거 좀 또 그릴까 했거든요. 아 눈이 너무 오니까 오히려 눈 오는 게 그리기 싫어요. 사람 심리가 그래. 어우 추워. 그 기름진 유화에 이게 또 아크릴이랑 확실히 다르죠. 그죠? 너무 진한 거? 얘는 조금 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섞어주면 될 것 같아.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. 요런 스타일은 확 하얗게 이렇게 이 군데군데 약간 과육 밝은 부분. 여기가 좀 뭔가 인위적이지 않아요? 그냥 조끼를 살짝 어둡게 해볼까 봐요. 요즘 춥잖아요. 그래가지고 환기를 좀 못 시켰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토할 것 같은 거예요. 기름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환기 좀 시키고 다시 닫았어요. 또 열어놓고 계속 있자니 너무 춥고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또 어두운 색 그냥 올리려고 하니까 또 섞여버리네. 혹시 이거 이렇게 하면 얘가 마르긴 하나? 또 이제 유화를 안 해보신 분이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말라요. 오래 걸려도 말라요. 예전에 제가 살짝 하다 만 게 있거든요. 여기 예전에 했던 건데 이렇게 다 말랐어요. 근데 마르는 데는 아주 오래 걸려요. 이렇게 싹 마릅니다. 근데 그거 있잖아요. 오일 파스텔에다가 오일로 녹여서 그림 그렸던 거 그거는요 안 말라요. 몇 달이 지나도 안 말라.
그 한 톤 살짝 어둡게. 끝. 여기 묻었네.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밀어버려. 이렇게 완성. 약간 풍경도 좀 그려보고 싶거든요. 요 나이프로. 그림을 왜 계속 그리냐고요? 그러게요. 그냥 하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 있어요. 그러니까 희한하네. 여기는 그냥 일단 되게 무난하게. 오, 이제야 편하다. 이제 쓰니까 편해요. 이게 어설프게 섞여가지고 이상해지네. 이렇게 산이 있거든요. 눈이 싹 쌓인 설산. 여기는 살짝 이런 색이에요. 색깔 이쁘죠? 각도가 훨씬 편해요. 이제를 진즉 썼어야 됐어. 다 그리고. 근데 재밌네. 붓을 써야지 자연스럽게 될것 같아요. 그죠? 여러분, 이 작업실이 이제 한 1년 6개월 됐나? 벌써 그렇게 됐어요. 대박이지 않아요? 작업실 막 소개 영상도 찍고 그랬었는데. 뭔가 붓을 쓰기보다는 근데 조금 자연스럽게 그냥 하다 보면 약간 섞여요, 이렇게. 그죠? 그냥 그 매력을 살려줘야 될 것 같아. 예전부터 작업실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. 막상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일하는 공간이 되잖아요. 그러면 약간 오기가 싫어져요. 약간 누가 놀러 와도 어디 나가가지고 카페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.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여기가 또 너무 익숙한 공간이니까 놀 땐 나도 약간 나가서 놀고 싶더라고. 그렇게 되더라고요. 해보니까 또 알겠어.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카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카페를 좋아할 수 있을까? 이제 좋아하던 공간이 일터로 바뀌면 결국 비슷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. 뭔가 각기 전이랑 갖게 된 후랑 너무 다르잖아요. 그런 제가 좀 싫더라고요. 아니, 사람이 너무 간사해. 그냥 쿨하게 해야 돼. 쿨하게.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여기 오면은 어찌됐든 뭔가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. 여기가 일터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또 뭔가 하게 되긴 해. 생각해보니까 일터라는 게 그런 것 같네요. 일터이기 때문에 오기 싫고 일터라서 오면 일은 하게 돼. 나쁜 것만은 아니네. 산의 진한 부분이 이렇게 또 보여. 보이는 데가 있어.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되게 공간이 주는 힘이 이렇게 크다. 뭐 어쨌든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에 또 소중함을 또 알아야 된다. 하여튼 그렇단 이야기. 그냥 제 얘기 한번 해봤어요. 그러니까 단순한 걸 한번 그려봤고요. 근데 또 이런 거는 처음 그려보는 것 같아. 재밌었어요.
조금 어이구 묻었다 묻었다 아이고 흰색으로 이걸 발라야 되나? 오우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이프로만 그림을 그려봤는데 새삼 이제 붓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매력 있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 골드선 골드선